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부산에 사는 용문초등학교 13살 캠베리이샤라고 해요.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모신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참화에 맞서 일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참전용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2018년 8월 10일 네덜란드 바노이츠 부대 참전용사님들으로부터 6.25 전쟁 때 같이 싸웠던 한국군 전우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국을 수소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싸우다 전사하신 한국군 카투샤 군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6.25 전쟁의 숨겨진 사건들을 공부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박옥선 할머니십니다. 53년 4월 23일 날 소기를 임관해서 이제 근무에 임했고 사관학교 후보생 때 각 병원에 파병되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웅진전투에서는 하루에 4, 500명씩 부상자가 생겼고 사상자가 생겼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더 열심히 일을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로 우리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Actually, he was just a very humble and dedicated person and being a proud Korean-American. And my grandfather also contributed. So I thought that had something to do with my uncle's desire. 대한민국은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해외에서 오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이 계십니다. I wish I had come earlier, but it's incredible, including the airport, which was wonderful. But I really should have come earlier, but I thought this would be a rewarding time, and it's been just marvelous. And my hope was one day we would be able to cross over any time and visit and talk to the family, because I believe that's one of the things we were fighting for too, so that all of Korea can be one.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호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세계인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